오늘 하루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주요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고 보건소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등 지역사회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대부분이 61세 여성인 31번 환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병원의 검사를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는 소매 검사를 했습니다. 환자분은 뭐 병원 들어갈 가능성 없다고 거부하시고. 31번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시는 이 교회 교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를 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해상 격리됐던 크루즈 승객들이 오늘부터 하선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전국 곳곳으로 퍼진 승객들이 코로나 양성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였던 타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들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지만 벤처업계는 환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세배를 받는 모습을 홍보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미성년 재소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20명이나 추가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하루 사이 18명이 집단 감염됐고 서울과 수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첫 어린이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섰는데요. 최근 추가된 확진자들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는 해외를 다녀왔는지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첫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어제 31명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만에 51명으로 늘었습니다. 31번째 환자인 61살 여성이 거주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울 성동구와 경기 수원시에서 한 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명, 여성이 14명입니다. 특히 31번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만 신도 14명이 감염됐고 환자가 입원했던 세로난 한방병원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1번 환자와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만 15명입니다. 교회에서 그 발생한 것은 사실 이제 집단 감염의 상태인데 초기에 이제 증상이 미미한데도 감염력이 있고 하다 보니 이런 사례는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하루 만에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어린이 환자도 나왔습니다. 11살 여아로 20번 환자의 딸이자 15번 환자의 조카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77살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외 여행력이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0일 중국인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늘어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환자 수도 태국을 제치고 세계 6위가 됐습니다. 5위인 홍콩과는 9명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가장 긴박한 지역은 대구 경북입니다. 아직 슈퍼 전파자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0명 중 15명이 31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병원과 교회, 호텔을 누비고 다닌 31번 환자.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 수만 166명에 이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영남권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는 지난 7일부터 오한과 인후통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진 발표가 날 때까지 대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지난 6일 동구에 있는 직장에 출근했고 지난 7일 교통사고로 수성구에 있는 세로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에도 9일과 16일 두 차례 남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5일에는 동구 소재 퀸벨 호텔 뷔페에서 지인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구와 수성구, 남구와 서구를 넘나들며 대구 전역을 돌아다닌 겁니다. 지난달 29일에는 KTX를 타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회사 시무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늘어난 31번 환자의 접촉자는 166명,
31번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여러 명의 2차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슈퍼 전파자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감염 원이 없고 한 사람한테서 감염됐다고 판단을 해야지만 슈퍼 전파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31번이 아닌 제3의 감염자가 슈퍼 전파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그분들을 다 전파시킨 건지 아니면 또 그 안에서 감염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만이. 추가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감염 경로는 깜깜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 31번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여기저기 다녀 얼마나 바이러스를 퍼뜨렸을지 우려가 큰데요. 폐렴 소견이 나온 이후에도 세 차례나 검사해보라는 병원의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현재로선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할 뾰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 31번 환자가 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건 지난 7일. 고열 등의 증세로 8일과 11일 두 차례 독감검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음성, 두 번째 결과는 양성도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14일 폐렴 소견이 나오자 병원 측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31번 환자는 거부했습니다. 외국에 다녀오지 않아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31번 환자가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세 차례 권유했는데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14일 이후 3회 권유를 했는데 환자분은 전혀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본인이 거부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의료진은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위 분들이나 직원들이 더 마스크 열심히 했지 그분은 이제 마스크 착용도 간혹은 안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지만 현행법상 31번 환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정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진찰과 입원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을 뿐 의료진은 없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정부는 검사 거부자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금 대구 안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신천지 대구교회입니다. 31번 환자를 포함해 무려 15명의 환자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집단 발원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구시는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를 본 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교회를 가봤습니다. 교회 문이 굳게 닫혔고 인적은 뚝 끊겼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교회 신도 중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오늘 하루에만 14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31번 환자가 교회에서 접촉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교회 신도는 9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번 환자는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이곳 신천지 교회를 두 번 찾았는데요. 당시 함께 예배를 본 사람이 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잠복기 기간까지 감안하면 총 4차례 교회를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번 환자가 있던 4층 예배실은 칸막이 없이 탁 트인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접해 앉아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침방울이 쉽게 튈 수 있습니다. 31번 환자가 4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승강기를 이용했고 교인 12명이 함께 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비말 전파이기 때문에 2m 이내 거리에서 비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접촉은 가능하고요. 신천지 교회 측은 당분간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예배나 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당시 예배 시간에 함께 있던 교인 1,000명에 대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충격에 빠진 대구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는 중증 응급 환자들이 많이 가는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이 5개 있는데 어제 오늘 4곳이 폐쇄됐습니다. 유일하게 7곳 경북대 병원만 남아서 응급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도 무섭지만 아플 때 응급치료를 제때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번지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나온 확진자는 18명. 이들의 거주지와 거쳐간 곳에 대해 긴급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확진자들이 찾아간 응급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5곳 중 4곳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중형병원 응급실 2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응급실을 다시 열려면 최소 3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병원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응급실 대신 선별 진료소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이 나고 이런 환자분들께서 바로 응급실로 오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려도 일단 바로 와버립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안에서 누워 계시다가 나중에 확진이 났는 경우에 그런 사례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대구시 소속 역학조사관은 단 한 명. 환자들을 수용할 음압병상도 대구 54개, 경북 34개에 불과합니다. 지역 내 감염 확산이라는 이런 새로운 상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대구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이 지역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음압병상이 부족하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역 내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발표되면서 대구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자신도 검사해달라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마스크는 동이 났습니다. 이어서 강경모 기자입니다. 병원 옆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구 지역 보건소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선별진료소와는 달리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 명에 이르는 도심지는 한가합니다. 마스크를 낀 몇몇 시민만 눈에 띌 뿐입니다. 31번째 그 발진자가 보도되고부터는 전부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대구 마스크는 별로 없었어요. 마트 판매대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한용을 빼고는 모두 팔린 겁니다. 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니까 어제 확진자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좀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지역사회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피싱당했다는 허위 메시지가 떠도는가 하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글도 유포됐습니다. 경찰은 모두 가짜뉴스라며 유포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에서도 추가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고령의 환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환자가 방문하면서 한양대병원 일부가 폐쇄됐고 거주하는 성동구의 공공시설들이 임시 휴업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에 빨간 줄이 쳐져 있습니다. 출입 통제라는 문구도 걸렸습니다. 대기 환자들로 꽉 찼던 의자들은 텅 비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진료를 받은 77살 남성이 40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 폐쇄된 겁니다. 시장처럼 진짜 사람이 많은데 환자가 없으니까 택시가 안 왔어요. 40번 환자가 기침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1일. 일주일 동안 외부 생활을 하다 어제 한양대병원 호흡기 뇌과를 찾았고 CT 촬영에서 폐렴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40번 환자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관내 공공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공공시설은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40번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고 정확한 동선도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동네 약속은 취소됐고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걸 많이 꺼리는 느낌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와도 불안하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래서 이런 건 많이 닫을 거나 닫아야 되나 임시 휴업을.
보건당국이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심각으로 상향하고 주민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오늘 국내에서 어린이 확진자도 처음 나와서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번 환자의 11살 딸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는데 격리 해제 이틀을 앞두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된 32번째 확진자는 11살 초등학교 여학생입니다.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수원 거주지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의 시작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이모부로 추정됩니다. 이모부는 자가 격리 중 엄마와 식사를 했고 이후 이모부는 15번째, 엄마는 20번째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엄마의 직장인 GS 홈쇼핑 사업장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엄마하고 가장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20번째 환자로부터의 노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모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세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격리 해제를 앞두고 어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뀐 겁니다. 아이는 지난 2일부터 자가 격리됐지만 격리되기 전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드물지만 방역망에 포착되지 않을 경우 위험성은 더 큽니다. 아이들이 걸리기 시작하면 무증상이나 적은 증상으로 그걸 보이면서 전파 매개체로 작용을 하게 될까 봐 이제 그게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한 건물 위아래층에서 살던 두 가족 중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수원 뉴스 호스텔에 격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만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18명이 대구, 경북인데요. 패닉에 빠진 대구 상황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대구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어제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로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13명, 오후에 5명이 추가됐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31번 환자와 같은 신천지교회 성도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뒤 모두가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대구 경북에서 현실화된 건데요. 의심 환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이들이 다녀간 대학병원 등 응급실 4곳도 폐쇄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디로 어떻게 퍼뜨린 건지 아직 발견이 안 된 환자가 얼마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잘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31번 환자와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대구시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31번의 접촉자만 166명인데 아직 동선 파악이 안 된 추가 확진자 18명의 접촉자 수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 현지에선 대구가 중국 우한시처럼 봉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대구 지역은 한마디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자회견에서는 대구를 중국 우한시처럼 봉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유행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봉쇄한다는 이 조치, 이게 검토는 될 수 있는 조치입니까? 네, 지난 2015년 메르스 때 전북 순창, 전남 보성 같은 작은 마을들이 통째로 격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탠드 스틸, 즉 이동 제한 조치인데요. 마을 내에 의료진과 경찰을 배치한 뒤 출입을 통제해 추가 전파를 막는 겁니다. 대구 같은 광역시가 아닌 작은 마을 단위였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이 대다수라는 점이 고려된 결정이었습니다. 이 대구의 첫 확진자였던 31번 환자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슈퍼 전파자 가능성도 있는데 이 폐렴 소견을 알고도 검사를 거부를 하거나 이 증상이 나타나도 좀 돌아다니고 여러 행보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처음 입원은 교통사고였지만 폐렴 증세를 확인을 했고요. 38도가 넘는 열도 있었는데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발열 후라면 전염력도 강했을 텐데요. 입원 중인데도 교회를 2번이나 가고 호텔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습니다.
국내에 이미 3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뒤였는데도 스스로 증상을 감시하거나 격리하지 않은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은 아주 불안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땐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네, 31번 환자의 사례에도 보셨지만 지금은 모든 환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을 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상담 없이 병원으로 곧장 가신다면 오늘 대구 경북처럼 진짜 환자들을 봐야 할 응급실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또 모임에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퍼졌고요. 일본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신년회 모임이 지역사회 감염의 진원지가 된 일이 있었다는 점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일본에서의 격리된 지 16일이 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소식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79명 추가돼서 총 620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들은 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500명이 하선했는데 나오자마자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요코하마 현장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아들은 부모님의 짐을 싣습니다. 소독약을 건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는 혹시 감염될까 가방을 닦습니다. 몸이 불편한 승객들은 자위대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걸어서 항구를 빠져나오기도 했고 또 다른 승객들은 요코하마시 버스 15대에 나눠 탑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인근 주요 역까지만 버스를 태우고 이후에는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승객들은 곧바로 일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정이죠? 한국인 승객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은 우리 정부의 공군 3호기를 타고 오늘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일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이틀 후 검역이 시작됐고 오늘 79명 추가 감염까지 총 621명이 감염됐습니다. It was completely chaotic. Crews had a fever, then went to the medical center while wearing an N95 mask, but he didn't have any protection. Between his room and the medical room and the... 그러나 일본 정부는 크루즈의 감염이 검역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집단 감염 의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크루즈 탑승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렇게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2주간 감염자들과 생활했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배에서 나오자 불안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승객들이 별도의 격리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쏟아져 나온 요코하마 항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All of those disembarking today have received precise instructions about luggage, timing, immigration. Remember to complete the appropriate form with your contact details and bring it with you when you disembark. 배를 떠난 승객들은 별도 격리 없이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코하마 역이나 공항에서 택시, 기차, 지하철 등을 타고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이런 하선 조치에 일본 내에선 불안해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나타나거나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자국 탑승자들을 데려간 뒤 14일간 별도 시설에서 격리한 걸 근거로 들며 일본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단 비판도 나옵니다. The degree of transmissibility on that cruise ship is essentially akin to being in a hot spot. A lot of transmissibility on that cruise ship.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이들의 일상 복귀가 감염 확산 등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안에는 하선을 기다리며 객실에 격리된 승객들이 남아있습니다. 16일 동안 무섭기도 지루하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서상인 기자가 화상 인터뷰로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0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타고 동남아 일주에 나선 일본인 마리 씨. 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2주째 객실 밖으론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4日からですね、客室の中のみは、ネットで論文を読んだり、小説を読んだり。 객실 곳곳엔 배급받은 생수와 라면이 쌓여 있습니다. 객실 앞에 배달되는 식사를 들여오는 짧은 순간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하루 수십 명씩 추가되는 확진자 정보가 더디게 전달돼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네트가 빠르고, 그리고 아토니 20분과 30분 遅れて 코드했다는 아나운스가 나っております다. 今どういうことが起こってどうなのかっていうファクトを生徒に早くというあのアナウンスが欲しかったですね. 그나마 외부 공기를 쐴 수 있는 베란다가 있는 객실이라 갑갑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오헤야니 베란다가 오키나 베란다가 ついてますので, 他の人のとあまり接触しないようにしてます.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마리 씨를 버티게 한 건 수평선 넘어 고향 히지오카현의 모습이었습니다. 夕方の 富士山 赤富士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 とても美しくて力をもらいました. 일본 정부가 노약자들의 하선을 허용키로 하면서 69살인 마리 씨도 사흘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내일 하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에 힘내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라는 검색어로 격리 생활을 기록해온 마리 씨. 승선 한 달 만인 내일 육지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코로나19 발원지 중국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중국에는 코로나19로 생이별하는 가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병을 옮겼다며 자책하는 엄마의 사연은 대륙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상에 누운 아내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노인. 치매까지 앓는 아내를 돌보는 이 노인 역시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노부부와 달리 SNS엔 코로나발 이상가족들 사연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아들까지 감염됐다며 자책하는 엄마는 큰아들은 어린이 병원으로, 작은아들은 친척집으로 보내졌다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엄마 역시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4천 명을, 사망자는 2천 명을 각각 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전선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 격려에 나섰습니다. 목숨을 잃은 의료진에겐 전쟁터에 나가 숨진 군인에게 수여하는 열사 칭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 자녀들에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혜택에서 고입 가산점 10점을 주겠다는 지방정부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마스크는 최대 2천만 개입니다. 인구가 14억 명이니까 하루에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중국 정부가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엿새 안에 공장을 뚝딱 지어 이달 말까지 매일 2억 개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로 연행되는 사람들. 품귀 현상으로 가격까지 치솟아 아예 구매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방역이 다급해진 중국 베이징시 당국은 엿새 안에 대규모 마스크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한에 열흘 만에 임시 병원을 지은 국유 기업이 이번 공사도 맡습니다. 중국 당국은 다른 업종들도 마스크 생산에 동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들던 비아디,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제조하던 폭스콘, 일회용 기저귀 제조업체까지 동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달 말까지 하루 2억 개씩 마스크를 생산해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의 매점 매석 등 문제가 여전해 공급 부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정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이의 피를 치료제로 쓰는 일명 혈장치료인데요. 한국에서도 메르스 당시에 시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혈버스에 앉아 나란히 피를 뽑고 있는 사람들.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 판정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들 몸에 생긴 항체를 이용한 이른바 혈장요법 치료에 협조하기 위해 헌혈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후베이와 상하이 지역 중증 환자들에게 완치 환자의 피를 주입했더니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메르스 당시 확진자 2명에게 비슷한 혈장 치료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증된 치료법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메르스 때도 한번 시도했었고 했는데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거죠. 사실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중국 당국은 치료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파빌라비르라는 치료제를 사용 승인하고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파빌라비르는 일본의 제약회사가 에볼라와 독감 치료제로 개발한 약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쓰는 칼레트라보다 임상실험에서 더 좋은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처음 국내에서 공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악수를 하면 이 작은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눈, 코, 입으로 옮겨질 수 있어서 특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악수가 손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이지훈 기자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무심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정합니다. 그리고는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을 보더니 멋쩍게 웃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대화 상대방과 최대한 떨어지는 게 미덕이 됐습니다. 악수를 꺼리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자신의 눈, 코, 입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비누로 30초간 손을 깨끗이 씻고 왔는데요. 지금 제 손의 오염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손을 씻은 직후에 오염도 수치는 54. 회사 곳곳에서 동료들에게 악수를 정했습니다. 그만치 악수 한번 하자. 악수했다는 거야, 시국에? 다섯 명과 악수했더니 오염도는 326까지 올랐습니다. 좀 더 돌아다니며 총 10번 악수했더니 867까지 치솟았습니다. 손을 씻은 직후보다 16배 높아졌습니다. 주방용품 위생검사 통과 기준인 400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하루에 보통의 사람들이 눈, 코, 입을 만지는 횟수가 수백 회가 되거든요.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눈, 코, 입을 만져서 감염이 되는. 악수 대신 주먹을 맞대는 인사를 하면 감염 위험이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5번 한 왼손에 오염도 수치는 87로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기승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를 했고 최근 국내 정치인들도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윤입니다. 혹시 내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중에선 반려동물 마스크가 비싼 값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 만큼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걸까요?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아지 길동이가 분홍색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산책에 나섭니다. 강아지 주인 김성은 씨가 2주 전에 구입한 반려견 전용 마스크입니다. 사람이 쓰는 마스크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강아지한테도 왠지 전염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5개 11,000원 정도? 사람 마스크보다 훨씬 비싸가지고. 반려견용 마스크를 샀지만 강아지가 쓰기를 싫어해 산책 다니기가 꺼려진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도 시어봤는데 얘가 거부를 해가지고 못 씌웠어요. 강아지들도 전염이 된다고 하면은 안 데리고 나올 거예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반려견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전용 마스크를 만드는 이 업체는 최근 주문량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물용이라도 사람이 쓰는 고품질 마스크와 똑같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반 컨테이너 정도, 9,000개 정도가 보름을 못 넘길 정도로 판매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같은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숙주의 조건 등이 맞지 않거나 수용체 이런 것들이 맞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감염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애견용품 시장까지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최근 중국 역학저널에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4만 4천여 명의 연령, 성별 등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걸린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남성이 더 코로나19에 취약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남성 확진자가 2만 2천여 명으로 여성 확진자보다 약 1,300명 더 많고 치사율 역시 남성이 2.84%로 1.7%인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한 달 전 비슷한 결과를 발표한 중국 연구진도 남성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성에게는 면역 작용을 하는 여성 호르몬과 X염색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이 결과만으로 특정 성별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고 결론 짓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별의 차이가 문제인 것인지, 연령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는 기저질환이 남성 쪽에 더 많았던 건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성호르몬과 염색체가 실제로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기저질환이나 연령대를 똑같이 맞추지 않고 비교한 수치는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근무 패턴이나 이동 경로 등 사회적 환경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도 설명합니다. 병은 활동이 많고 비즈니스도 하고 시장에 노출되고 이런 영향을 주는 요인들 분석을 해야죠. 실제로 국내 확진자 51명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29명으로 남성 22명보다 훨씬 많이 감염됐습니다. 종합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저희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홍보 영상이 논란입니다. 지난 설 연휴 소년범들에게 세배를 받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각종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피의자 인권을 강조해왔던 추 장관이 정작 미성년 재소자의 인권 배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설 연휴 때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서울 소년원을 찾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역할을,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추 장관이 절을 받은 뒤 문화상품권을 나눠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이게 악수를 하고 이게 뭘 주면 그 사람들이 꼭 잘 되더라고요. 미성년 제도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장관 홍보용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세배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기분이 매우 으흑합니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검찰개혁안의 근거로 인권을 내세워왔습니다.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밑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원에서 절을 받는 모습을 촬영하고 장관 홍보에 활용한 건 인권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는 소년원생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인권 침해에 만전을 기했다며 추 장관의 방문에 대체로 즐거운 모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폭풍 전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공천 면접이 열리는데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황수현 기자가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TK 지역 의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대구 경북 TK 지역에 대대적인 물갈이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TK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갈이에 대해 묻자 손사래부터 칩니다. 제가 드릴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렇네요. 질문하는 기자를 피해가기도 합니다. 언니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인터뷰를 거절한 한 TK 의원은 TK를 자르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되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K 의원들에 대한 공천 면접이 내일로 하루 연기된 것을 두고는 불출마 선언을 할 시간을 준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면접 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면접 미뤄진다는 연락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제 문자로 받았어요. 그쪽에도 표로도 뭐 누적돼 있을 테고 무슨 사정이 있겠죠. 입증이 이미 저 그 앞에서 계속 밀려서 그 면접이 늦어지는 걸 알아요. 통합당은 TK 전체 23석 중 2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최대 70% 물갈이를 할 경우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3명을 포함해 모두 14명 정도가 교체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을 새 인물 발탁 창구로 활용해왔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떨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문프가 나섰다. 이 문프는 문재인 프레지던트의 줄임말인데 굳이 문 대통령 대신에 제목에 문프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문프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을 부를 때 쓰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그 문프가 강경 친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상인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거지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친문들의 집단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그 말 자체는 서민적이고 소탈한 표현이었다. 악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공격받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 친문들의 공격을 이렇게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는 강성 친문들의 문자 폭탄을 두고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준 양념이다. 이렇게 너그러웠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겁니다. 네. 아마 양념이 지나쳐서 총선 전체판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좀 공격성이 있고 결속력이 강한 이 친문 진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강서갑이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해왔던 김남국 변호사 결국 공천을 신청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가 김 변호사의 출마 선언을 막았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객 공천이다 이런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자객은 결국 오늘 마이웨이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당내 수도권 의원들은 이러다가 이게 중도표 다 날아간다 이런 우려가 큰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청년 대표, 청년단체 대표인 김혜영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남국 변호사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네. 김혜영 최고위원에게 지금이 내부 총질할 때냐 이렇게 되물었고 김태섭 의원에게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이 부끄럽느냐 너무 비겁하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는 이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김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에게 현역 의원이 왜 권리당원 한 명 없는 청년의 도전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믿는 거는 친문 지지자들이겠죠. 싫든 좋든 두 사람이 경선을 한다면 결국 친문 대 비문, 친조국 대 반조국 구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야당 갈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 이현주 의원의 부산 공천이 지금 좀 시끄럽죠? 예, 그 시끄러운 게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부산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현주 의원의 부산 영도 전략 공천을 시사하자 영도가 지역구인 김문성 의원은 전략 공천을 하면 분열된다, 경선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부산 사상의 지역구인 장재원 의원도 이현주 바람에 기댈 부산 예비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형호 위원장이 과거에 영도가 지역구였잖아요. 그렇게 보면 전현직 영도 출신들이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건데 이현주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예, 먼저 들어보시죠. 불출마를 하신 분께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 민심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역 민심을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강하게 김무성 의원을 비판을 했는데 이 와중에 유승민, 이혜훈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예,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이현주는 험지인 경기 광명을 피해 부산에서 단수 공천을 받고 이혜훈은 컷오프, 지상욱, 민현주, 하태경 모두 새로운 보수당 출신이죠. 이들은 경선을 한다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혜훈 의원이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승민 의원은 이런 문자도 남겼습니다. 김영호가 갈수록 이상해지네. 네, 뭐 여러 당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진중권 평론가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맞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으로 당적을 옮긴 사실을 언급하면서 철새 정치인에게 머리를 밀었다고 공천을 주면 되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대 국회만큼 많은 의원이 당적을 바꾼 경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 건데 오늘의 한마디는 이 노래에 담았습니다. 네, 요즘 당 이름도 워낙 바뀌고 의원들 소속도 바뀌어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배우 하정우 씨가 소속사를 통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채널A가 하정우 씨의 측근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중에 하정우 씨와 성형외과 원장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불법 투약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의 측근은 오늘 채널A 취재진과 만나 하 씨와 성형외과 병원장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하 씨가 소개받고 연락했다고 하자 병원장이 인사한 뒤 예약 날짜와 시간을 조율합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병원장은 앞으로 과제는 흉터인데 시술 후 열흘 안에 3번 내원하라고 말합니다. 하 씨는 흉터가 가장 큰 숙제라고 답합니다. 이후엔 레이저 시술에 따른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 씨는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 씨의 측근은 이를 근거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건 피부과 치료 과정에서였고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흉터 치료에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각의 의문에는 얼굴 흉터가 깊어 수면 마취 없이 시술을 받으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병원장의 문자 메시지 대화를 통해 진료를 예약했기 때문에 병원이 예약자를 누구로 기록했는지 모른다며 차명 투약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 씨는 친동생에게
내가 왜 내 이름을 썼겠냐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하 씨가 소속사를 통해 밝힌 해명의 진위를 파악한 뒤 하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불법 콜택시냐, 혁신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냐, 법적 공방을 벌이던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벤처업계는 환영했지만 택시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해서 법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소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사업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1심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와 업체 사이에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겁니다. 그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도 SNS에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각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선고 뒤 택시기사들이 반발하며 법정 안팎은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업용 면허도 없이 하얀색 남바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때리는 이런 불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에 분노한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들과 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타다 이재용 대표의 혁신적 의지의 경의를 표하는 바고요. 다시 제 출시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고로 규제에 발목 잡혔던 혁신 기업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 힘들고 걱정스러운 뉴스 많이 전해드렸지만 이런 훌륭한 시민들 소식도 있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는데 꿈쩍도 않던 사고 차량을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안간 힘을 쓰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사고 차량. 그런데 소방대원 한 명이 반대편을 향해 손짓을 하더니 남성 10여 명이 나타나 사고 차량을 둘러쌉니다. 빨리 꺼내야 되는데 옹벽에 붙어있다 보니까 그 사람 구조하기가 어렵잖아요. 늦어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민과 소방대원이 함께 힘을 보태자 옹벽에 끼어있던 차량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옹벽에서 떨어진 차량에서 운전석 문을 제거하고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단숨에 달려와 힘을 모은 시민들은 사고 현장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 직원들과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가 문을 열 수 없으니 차를 좀 들어서 좀 옮겨달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사고는 중앙선을 넘은 검은색 승용차가 마주오던 SUV 차량과 정면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턱이 있는 이곳 보도 위로 올라와서 옹벽을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당시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구조된 운전자를 포함해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9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2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겁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경희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부영 감독 기억하시나요? 프로에서 다시 뭉친 옛 제자들을 만났는데 호랑이 감독의 위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는 원주DB. 가장 큰 힘은 경희대 출신 빅3 김종규와 구경민, 김민구입니다. 경희대 시절에도 이들 3인방은 42연승과 리그 3연패를 일궜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호랑이 최부영 감독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고 쓰는 게 문제야? 뭐가 문제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안고 쓰는 거가 문제야 지금? 2013년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에도 최 감독은 제자들을 응원하러 종종 경기장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민이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빠졌냐? 만나자마자 잔소리는 시작되지만 난 너희들 경희대하고 3인방 이런 얘기 매스컴에 나오는 거 난 참 원치 않아. 그 얘기가 나오려면 너희들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해야 돼. 선수들도 애정어린 쓴소리에 이젠 익숙합니다. 선수들께 초록색 야 니네 색깔이 이거니까 여기 아 내가 바보냐나. 경희대 전성기처럼 다시 코트를 질주하는 원주 DB의 빅3. 최 감독이 가장 바라는 건 여느 스승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 명이서 어렵게 DB로 모였으니까 첫째는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루고 나서 나 한번 찾아와 알아줄게. 채널A 뉴스 이민규입니다. 세계 첫 정제궤도 환경위성인 우리나라의 천리암 위성 투비호가 오늘 아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등 동아시아 대기 환경 정보를 국내로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기존에는 하루에 한 번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했지만 이 위성은 하루에 8번 살펴서 대기질 예보 정확성도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청정한 대기질 유지하겠지만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중부 곳곳에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여서 미세먼지 상황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온화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대기가 워낙 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가능지수는 대체로 높겠습니다. 따뜻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하시고요. 호흡기 마르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린 뒤에도 크게 추워지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Frauen mit 35, 45, 65 auch immer noch wunderschön sind, denn Schönheit ist Charakter und Charakter kommt ganz oft durch Lebenserfahrung. 아, 올해 미스 독일 우승자 레오니 폰 하제가 화제입니다. 나이 35살 아기 엄마인 레오니도 특별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파격적입니다. 세네갈, 폴란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임산부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고리타분한 기준을 없애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회로 바꿨더니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된 거죠. 아카데미상도 비슷한 의미에서 올해 더 주목을 받았죠. 우리 봉준호 감독이 백인의 전유물이라 했던 상을 휩쓸었으니까요. 그런데 봉 감독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숙제를 던졌습니다. 20여 년간 이제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젊은 감독들이 모험적인 시도를 하기에는 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 제2, 제3의 봉준호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